바다와 독도를 굳건히 지켜내고 있습니다. 네, 전원책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아, 2015년을 여는 정치권의 모습 한번 진단해 보시죠. 먼저 조금 전 독도 영상 한번 보셨는데 뭔가 좀 상서로운 그런 기운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눈도 딱 덮여 있고. 예, 독도가 네. 우리나라 최고 동쪽에 네. 있고 해가 가장 먼저 떠오르는 곳. 네. 그 우리나라 형태, 우리나라 대통령이 가도 일본이 시비를 거는데 네. 이제 조용한 신료적인 지배는 할 때가 지났다. 아, 예, 저는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미 아베 신조 내각이 네. 이 독도 문제로 등장하자마자 시비를 걸었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실효적인 지배를 한다고 해도 조용히 한다고 해도 시비는 계속 걸릴 것이고 네. 이 우리 국민들이 독도 문제 좀 더 각성을 해야만 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 그렇군요. 예. 자, 뭐 본론으로 들어가시죠. 예. 아, 새정치연합 얘기부터 해볼까요? 이 참 새해에 네. 그 가장 답답한 게 야당이죠. 예. 새정치민주연합 이제 야당 당명인데 네. 그 당명부터 당명. 또 바꾸자 이런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문제는 그래요. 뭐 어떻게 보세요? 좀 뭐 바꿔도 괜찮을 것 같은데. 2월 8일날 그 전당대회 네. 이 전당대회 마치고 나서 과연 그 개파 갈등이 그 수그러들 것이냐? 예. 화학적 그 융합이 될 것이냐 하는 그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또 중요할 것 같아요. 글쎄, 예. 누가 되더라도 그 되겠습니까? 원래 그 손학규 대표가 네. 굴러온 돌이었어요. 어떻든 네. 손학규 대표가 우리 그 야당의 새로운 대표로 등장을 한 상태에서 그 통합과 혁신이 들어갔지 않습니까? 혁통. 그렇죠. 예. 그래 들어갔는데. 그 친노계가 들어가면서 당권을 장악을 해버렸단 말이에요. 모바일 선거를 통해서. 그렇죠. 그 이후로 계속해서 갈등이 생기다가 김한길 대표가 중도 은근파 네. 이래서 당권을 잡았는데 그다음에 안철수 세력과 네. 경쟁을 하면서 아 이거 위험하다. 야당이 네. 분열된다. 다시 예. 뭉쳐야 된다. 이래서 만들어진 게 지금 새정치민주연합입니다. 네. 이 당내의 어떤 이념과 정책으로 그 뭉친 각 개파들이 경쟁을 하는 것이 아니라 네. 어떤 의미에서는 그 보수 중심으로 뭉친 세력들이 다들 이제 연합을 해서 있는 형태란 말이에요. 예. 과거에 그 노무현 대통령계 그 앞에 네. 김대중 대통령계 네. 그리고 이번에 안철수계까지 지금 안철수계는 뭐 대표 선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뭐 어쨌든 안철수 의원이 있으니까 네. 예. 어쨌든 이런 여러 세력들이 단지 새누리당에 반대한다는 위치에서 네. 화학적 융합이 될 것이냐 네. 이번 전당대회를 마치고 이제 그런 문제가 있는데 아니 근데 먼저 누가 될 것 같습니까 근데 일단은 그 당내에서 최대 개파가 친노계인 것은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네. 지금 대결은 예, 뭐 다른 두 분이 있지만은 지금 문재인이냐 아니면 박지원이냐 네. 이런 식으로 압축이 되어 버렸거든요. 네, 그런 거죠. 그래서 언론은 어떻게 볼지 모르겠지만 지금 정치 분석가들은 문재인 그 당권 네. 거의 뭐 확실하게 보고 있죠. 지금 현재로서는 그렇게 예측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 박지원 의원이 좀 목까지 쉬어가면서 예. 열심히 다니는데 약간 예, 서운하시겠네요. 예, 이번 전당대회에서도 역시 모바일이 뭐 20%인지 네. 30%인지 또 들어갈 것이고 그건 뭐 절대적으로 친노가 유리하겠죠. 네. 예, 이러다 보니까 역시 그 문재인 의원 쪽에 더 승산이 높지 않느냐 이게 일반적인 관측인데 네. 뭐 그건 여러분이 알겠습니다만은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지 문재인 의원은 좀 느긋합니다. 네. 예, 그동안 그 안 보았던 영화 국제시장을 보면서 네. 또 한 말씀을 했죠. 이게 그 우리 시대 아버지 시대 얘기고 이건 네. 인연과는 상관없다. 네. 가족 간의 어떤 가족의 문제고 네. 우리 시대 아버지 그리고 뭐 할아버지 이런 문제니까 그런 말씀을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네. 뭔가 하면 친노 이러면 그리고 과거에 386 지금 486이죠. 친노 강경파 강경파 이렇게 이제 예. 그걸 문재인 의원은 텀날 때마다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내가 만약에 그 수장이라면 이제 해체하겠다. 네. 친노는 따로 없다. 이제 이런 말씀을 자주 했는데
쉽게 말하면 친노의 강경 이미지를 네. 예, 순화시키는 네. 예, 그런 내용이죠. 예, 그래서 좀 대중의 그 외인을 넓히겠다. 네. 대중 지지를 넓히겠다, 이제 이런. 뭐, 재권까지 가려면, 뭐, 예, 그런 노력을 하죠. 저는 어떻든 이 당명 문제가 예.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당장 당명 문제의 그 새 정치의 저작권을 가진 쪽은 네. 이 안철수 의원입니다. 예, 아, 지금 뭐 좀, 예. 예, 시지가 나오고 있는데, 박지원 의원은 민주당으로 바뀌겠다. 문재인 예. 새 정치 민주당. 문희상 지금 비대위원장도 문재인 의원하고 똑같이 새 정치 민주당이라고. 예. 네. 그러면 문희상 그 비대위원장은 문재인 의원과 가깝다는 의심을 계속 받아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건 뭐 어쩔 수 없고. 예, 예. 그런데 이 새정치를 빼면 네. 빼면 안철수 의원 쪽은 아마 또 반발해서 그 분파 작용이 또 일어날 겁니다. 그분은 아. 그 새정치를 빼면 지금 남아 있는 게 하나도 없거든요. 네, 바로 반대한다고 네. 오늘 성명. 안철수 빼기 새정치 해버리면 제로가 되어버리는데 거기에 왜 있겠습니까? 아. 안철수 빼고 예. 새정치 빼면. 네. 그런데 또 한편 박지원 의원 입장에서는 네. 이 민주당이라는 것은 전통적인 당명이에요. 예. 뭐 앞에 뭐가 붙든 네. 예? 그 새천년 민주당이든 뭐가 예. 붙든 이 민주당이라는 것은 하나의 그 야당을 상징하는 용어였고 또 그 반대로 과거 열린우리당으로 예, 열린민주당이 엄청나게 지금 예. 바뀌어서 지금 뭐 한 열 몇 개 지금 당명이 지금 나와 있는 상황. 예, 그렇죠. 처음에 열린 우리당 깨어졌을 때. 그렇죠. 예, 당명만, 뭐, 당명뿐 아니라 그 당 자체가 16번의 이합지수환을 했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16번 안에. 네. 그때도 서로 누가 민주를 차지하느냐 가지고 그 논란이 벌어질 정도로. 네. 실제 이게 그 민주당이라는 그 이름을. 네. 버리고 싶어 하지 않고 네. 또 호남에 있어서는 야당 이름이 민주당이에요. 우리 당 이름이 민주당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네. 그래서 지금 민주당 당명으로 돌아가자는 말은 과거의 전통적인 야당으로 돌아가겠다는 뜻이 저는 함의되어 있다고 봅니다. 네. 그런데 반면에 친노 계통은 그렇지 않거든요. 네. 민주당으로 돌아가면 이 과거에 열린우리당을 분파했을 때 네. 그때부터 다시 원죄가 다시 드러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저는 이제 이번 전당대회 직후에 네. 만약에 친노계가 당권을 장악하게 되면 또 일부에서는 이미 신당을 뭐 만들 수 있다 이런 얘기까지 나왔지 않습니까? 지금 네. 공영 의원이 그런 말씀을 전 의원이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또 하나 우리가 그 알아야 될 것은 야당발 정계 개편은 어렵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네. 어제 여론조사 보니까 예. 왜 국민 모임이라고 있잖아요. 예. 정동영 전 의원이 참여할지 말지 지금 거론이 되고 예. 있는. 그게 이제 진보 예. 새로운 진보 여론조사가 신당을, 예. 예. 신당을 만들자 이건데. 그럼요, 저 정당 지지율이 예. 한 2%밖에 차이 안 나요? 예. 그렇죠. 왜 그런가 하면 이제 지금 기존의 야당 행태. 대단히 무기력하고 노쇠해 네. 보이거든요. 네. 그래서 새로운 그 진보 신당, 네. 예, 진보스러운 야당을 만들면 예, 지지도가 순간적으로 올라가겠죠. 하지만 네. 그 새로운 지금 진보 신당 운운하는 데는 통합진보당이 깨어지고 나서 이른바 진보 세력. 네. 사실은 진보를 참칭했던 진보 세력들도 거기에 지금 다 가담이 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 현재까지 거기에 그 이제 논의되는 분들 중에는 네. 그래서 그렇게 만약에 새로운 진보 신당이 출범한다면 오히려 국민들로부터 역풍을 맞을 가능성이 있다. 저는 그렇게 봐요. 네. 그런데 어떻든 야당발 정계 개편이 가능하다고 이제 언론에서 많이들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렇게는 보지 않습니다. 이 정계 개편이 되려면 여당발 정계 개편이 되는 거지 야당발 정계 개편은 없어요. 그런데 여당이 또 문제가 있잖아요, 지금. 네. 자연스럽게 여당 얘기를 좀 넘어가 봐야 되겠는데. 네. 지금 친박이냐 비박이냐 한단 말이에요. 지금 네. 엄청나게 또 붙어 있죠. 네. 그런데 네. 친박 입장에서는 이제 비박 김무성 대표를 네. 그 이미 허니문 기간이 지났다는 거죠. 예. 그래서 연말에 여당의 대표를 쏙 빼놓고 자기들끼리 예. 청와대에서 모여서 만찬을 즐겼단 말입니다. 네. 이건 내놓고 우리는 이제 벽을 쌓겠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건 그 단순히 이거 뭐 어쩌다 보니까 그리 됐습니다 하는 문제가 아니에요. 이게. 아 잠깐 여당 얘기는 조금 더 있다 예. 전화 연결도 좀 준비되어 있고 하니까 예. 그런데 당명은 그래서 아 민주당명 바꿔야 네. 되는 겁니까? 안 바꿔야 되는 겁니까? 예, 우리나라가 참
그 우리 정당사를 보면 네. 저는 참 비참함을 느낍니다. 예. 정당의 당명이 당의 이념과 정책을 그 드러내는 이제 당명이면 가장 좋죠. 네. 그런데 이 현재 우리가 새누리당 이랬을 때 네. 새누리당은 어떤 뜻도 그 국민들에게 보여주지는 못합니다. 새누리당이 네. 우리가 이념과 정책이 이러니까 우리 이런 당명을 네. 우리 이런 당명을 선택했으면 이걸 안 하거든요. 심지어 이 새누리당 당명 만들 적에 어떤 말이 있었는가 하면 김종인 박사가 네. 전 세계 보수를 드러내놓고 있는 어? 보수를 드러내놓고 주장하는 정당이 어디느냐 네. 이런 얘기까지 하셨어요. 네. 사실 영국 정당이 보수당 노동당이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네, 노동당은 이미 그 사회민주주의의 모든 그 뜻을 거기에 함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정당이 과연 민주당이 네. 민주당이라는 당명이 그 미국의 민주당 뭐 리버럴 그 이제 미국에서는 데모크래틱 파티 이러는데 네. 이 리버럴리즘의 그 현대 자유주의의 이념이나 정책을 그걸 함의한 그런 당명이냐 저는 그렇게는 안 봐요. 이 김대중 대통령 때도 그렇고 예. 그 전에 우리가 한민당 시절부터 신민당 이르기까지 과거의 보수 야당 같으면 네. 예, 예 근데 신민당 이러면 신민주당이지 않습니까? 네. 그건 또 모르겠는데 김대중 대통령이 새천년 국민회의 만들고 그리고 새천년 민주당으로 넘어오고 제가 새정치 예. 국민회의 예. 만들 때 처음으로 저 당에 출입을 했어요. 예. 그때부터 당의 이념들이 혼란을 겪기 시작합니다. 네. 이 과거의 보수 야당, 예. 쉽게 말하면 민주화를 추구하던 보수 야당의 색채가 아니라 네. 이제는 그 이제 민주화 87 체제가 출범한 뒤였으니까 네. 당의 이념이 혼란을 가지고 와요. 네. 그래서 386 세력들도 민주당의 체면을 가담들었다 했죠. 그래서 그 정당이 묘하게 보수 색채를 가진 사람도 있고 진보 색채를 가진 사람도 있고 하는 그 일종의 약간 좀 예, 예, 정체성이 이제 넓어진 거죠. 굉장히 넓어졌어요. 네, 네.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갈등을 빚어서 나누어진 게 구민주당과 열린우리당이었단 네. 말이에요. 그 열린우리당이 100년 간다고 할 때는 사회민주적 그런 정책을 많이 표시를 했는데 결과적으로 노무현 대통령이 이제 집권을 하고 난 다음에 정책을 펼 때는 또 그렇지 못했거든요. 심지어 진보 쪽에서는 신민주주의 아 신자본주의 아니냐. 네. 네? 아니 뭐 그 역사를 아니냐? 다 하면 너무 지금 네? 약간 복잡할 것 같아요. 신자유주의 네. 아니냐는 공격을 했다는 거예요. 네, 네. 그렇게 해서 또 이념 갈등 또 빚습니다. 네. 아직까지 우리나라 정당사에 보면 네. 정책과 이념으로 뭉치지 않고 패거리 네. 중심으로 모이니까 이런 현상이 생기는 거예요. 네. 만약에 정계 개편이 필요하다면 네. 이제는 정말 정책과 이념으로 뭉쳐야만 하는데 네. 야당 발론은 어렵다는 거죠. 그런데 민주당으로 그 돌아가자는 그런 주장을 사실은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동의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만나보면. 실제 밖에서 뭐, 예. 예, 일반 기자들도 얘기할 때도 새정치민주연합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보다는 기자들이 먼저 아, 민주당은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네, 워낙 뭐, 입에 익어 있고 야당은 지금 민주당 뭐 이렇게 다들 알고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어쨌든 지금 막 이런 되게 문재인 의원, 안철수, 박지원 의원 그리고 뭐 다른 당권 주자들도 다 민주당으로 돌아가자는 얘기들 많이 하는데 지금 안철수 의원만 지금 딱 성명서를 내놓고 안 된다. 예. 예. 일단은 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안철수 의원이 저작권을 갖고 있는 부분이 새정치라는 그렇죠. 요 세 글자고 네. 그걸 뺐을 때는 안철수 의원이 거기에 존재할 이유가 없어지는 거죠.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민주당도 쉽게 그 제가 또 민주당은 이랬는데 네, 네. 쉽게 민주당으로 그 돌아가기도 힘들 거예요. 하지만 어떻든 그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새누리당도 네. 이 당명 문제는 좀 고민을 해야만 한다. 이 새누리당이라는 당명이 이 국민들에게 주는 당의 이미지, 당의 정체성을 예, 밝히지는 정체성을 못하는 그런 정당들입니다. 전혀 드러내지 예. 못하는 그 당명을 언제까지 고수할 것이냐 네. 문제는 역시 있거든요. 네. 새정치민주연합도 마찬가지입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이 얼마나 복잡합니까? 네. 그리고 새정치 안 한다는 그런 정치 세력 봤어요? 그리고 굳이 또 새정치라는 것을 네. 우리 제작권만 떠나서 생각을 하자면 네. 그걸 굳이 계속 붙여놓고 있어야 되느냐는 문제도 고민을 해봐야 될 문제죠. 그렇죠. 예, 그러면 민주당으로 네. 돌아갈 그런 명분은 충분한데 네. 과연 안철수 세력을 얼마나 쓸데갈 것이냐는 문제는 남아 있습니다. 네. 문재인 의원 아까 국제시장 얘기를 하면서 예. 뭔가 중도 또 이제 노년층 장년층
보수 이쪽에도 약간 좀 어필하는 그런 행보의 시작으로도 볼 수 있다. 국제시장 관람하고 이제 내놓은 논점이. 이미 오래됐죠. 예. 이미 그 진노의 강경 세력을 순화하겠다고 하는 문재인 의원이 이지를 보인 것은 오래됐습니다. 근데 그게 효과가 없었죠. 왜 그런가 하면 그 이후에 또 다른 말씀을 계속 하시니까 그게 효과가 없는 거예요. 이번에 왜 저 문희상 비대위원장이 저 이승만 박정희 미역 참배를 안 했잖아요. 예. 전에 문재인 후보 시절에도 안 했죠. 안 하고 김대중 네. 그 전 대통령 묘소만 딱 참배를 하고 나왔죠. 근데 이런 기회를 통해서 하면 뭐랄까 그런 국민 통합이라든지 뭐 중도 보수한테도 어필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런데 그분이 아마 그걸 잘 못할 겁니다. 네. 왜 그런가 하면 친노 강경파뿐 아니고 우리나라 이 진보주의 세력들은 예. 그 광범위한 그 진보주의 세력, 예, 사회민주주의라든지 민주사회주의를 추구하는 쪽의 세력들은 박정희 대통령과 이승만 대통령을 네. 아주 멀리 하려고 그래요. 한 사람은 독재고, 네. 또 한 사람은 그 뭐 역시 이승만 대통령은 어떤 네. 의미에서 대한민국을 네. 잘못 근국했다. 네. 이런 쪽의 입장에서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이런 문제만 나오면 저도 사실 화가 나거든요. 네. 전 세계 문명국가 중에 네. 근국 대통령 기념관이 없는 나라가 없습니다. 네. 그리고 근국 대통령 동상 하나 제대로 못 세우고 있잖아요. 부산 광복동에 그 동상이 있는데 누군가가 장인입니까? 재장인입니까? 빨간 페인트를 부었죠. 그렇죠. 네. 예, 그런 나라예요. 이 스스로를 모멸스럽게 생각하고 건국기념일 없는 나라입니다. 1948년 8월 15일은 네. 우리가 건국기념일로 부르지 않습니다. 정부 수립일이라고 그래요. 우리 교과서에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이거 나 대단한 문제가 있다고 봐요. 프랑스 같은 나라는 바스티유 감옥을 습격한 그 1789년 7월 14일을 네. 건국기념일로 생각을 합니다. 네. 예, 공화정이 출범했다는 거예요. 역사를 그렇게 예. 지금 중시하고 또 뭐 전직 건국 대통령이랄까 이런 그 국가적인 리더를 뭐 공항 이름으로도 하고 예 그렇죠. 그렇게 하죠. 예, 예 외국에서는 그러니까 아니 이승만 예. 대통령의 공과 간호가 과가 없다고 얘기하지 않거든요. 네. 그러면 이승만 대통령 기념관을 만들면 그 과도 함께 전시를 하면 되는 겁니다. 네. 공도 전시를 해야 되고요. 독립운동을 했고 6.25 전쟁 때 자유주의를 지킨 네. 그 공도 전시를 해야 되고 네. 이 삼성 개헌을 했고 독재를 했던 그 과도 함께 전시를 해야죠. 알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되는 겁니다. 부세 교육도 다 되거든요. 그런데 네. 그 자체를 부인을 알고 듣게 됩니다. 쉽게 말하면 대한민국이 출범해서는 안 될 나라라는 생각을 아직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 사회에는. 나는 그 우리가 근현대사를 공부를 할 때 그 점은 우리 교육에서 명백히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문재인 의원도 그런 생각을 하고 싶어요? 글쎄요. 그분이 그 점에 있어서는 정확한 의사를 아직까지 필요가 안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이번에 그 국제시장이라는 영화를 보면서 네. 우리 아버지 세대를 이해한다라든지 가족 문제에 대해서 이 거론한 걸 보면 네. 좀 더 이제 그 이 대중과 가까이 하려 하고 순화하려 하는 분위기는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